한국 남자들. 시어머니를 도와 이 일을 시작한 지도 2년 남짓. 일을 하던 아주머니가 그만두면서 선뜻 고준일을 하겠다고 자청한 오펠리아 씨였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일하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부모님 맨날 생각나고 보고 싶었고 우울증 도구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일하는 거 좋아. 사실 월급을 받아 필리핀 친정 부모님을 돕고 싶은 게 더 큰 이유였다. 오펠리아 씨가 명태 손질을 끝내면 시아버지가 나설 차례다. 평소 말이 없고 무뚝뚝한 시아버지가 오늘따라 며느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 아, 그럼 뭐 젊은 자들이 막일하는 게 안쓰럽지? 그러면 안쓰럽지 않아? 돈 있는 집에 시집가면 다 편안한 호강하게 살 텐데 없는 집에 오니까 아무래도 몸이 고달프죠. 그저 일하는 게 말없이 일하는 게 그게 고맙지. 뜻밖의 칭찬에 오펠리아 씨도 용기를 내본다. 저 일 잘하죠? 뭐요? 아버지. 저 일 하는 거 잘하냐고요. 그래, 잘해. 아니에요? 뭐 처음 왔을 때 뭐 별 볼 일 없었지. 지금은요? 지금은 괜찮아. 이뻐졌어요? 응. 이뻐졌대. 원래 이쁜데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을 자퇴한 필리핀 아가씨 오펠리아 씨는 한국 유학생들의 하숙집에서 4년간 일을 했고 하숙집 주인의 소개로 진현 씨를 만나 5개월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다.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두 사람의 결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하숙집 주인은 다름 아닌 진현 씨의 누나다. 오, 그러시군요. 아이고, 도도가 우리 집에서. 필리핀에서 오펠리아 씨에게 때론 언니처럼, 때론 엄마처럼 다정했던 명숙 씨지만 어떻게 남동생을 소개시켜주게 된 걸까? 잘하더라고요. 꼼꼼하게 잘하고, 찬찬하고, 손재주도 좋고, 춤도 잘 추고. 서로 이제 데이트도 하게 시켰고, 얘기도 좀 해보라고 했고,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좀 서로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또 시간들을 만들어줬어요. 부모님의 반대도 있었지만 두 사람은 사랑으로 부부의 연을 맺었다. 비록 사업이 어려워져 빈손으로 한국에 돌아왔지만 두 사람은 어느 때보다 열심이다. 다음 날 오펠리아 씨는 시어머니를 도우러 가끔 시장을 들른다. 수고하세요, 엄마. 오펠리아 씨가 손질한 명태가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고 꾸덕꾸덕 잘 말랐다. 엄마, 이거 얼마야? 저거 만 원인데 이 자꾸 놔드려. 만 원 다 해, 이거. 다 드릴게요. 생선 장사를 하는 필리핀 친정 어머니를 도왔던 경험이 오펠리아 씨에겐 큰 힘이 된다. 그때 처음에는 뭐 이렇게 좀 저거는 어색해서 했는데 이제는 뭐 사랑이고 이제 명절 때 같은 때는 지가 돈줄을 차고 지가 난 집에서 가자. 열심히 살라고 일.